한 주간의 증시 전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D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굵직한 이벤트를 잘 소화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네. 금요일장은 쉬어갔지만 연일 나스닥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물론 네네. 우리 증시 오늘 쉬어가는 양상이지만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겠습니까? 아, 네네. 먼저 시장이 상승했던 이제 동인을 좀 보면은 미국 CPI가 발표된 이후에 뭐 FOMC는 그렇게 큰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시장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시장은 반도체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동차, 내수에서는 은행이 약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등 소비재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이 약간 좀 다변화되는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좀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이끌고 있어가지고 지수를 좀 약간 위로 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 매도가 좀 크긴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 자체를 외국인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상향으로 보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이 2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고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가면 약간 관망세 흐름도 사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현재 추세로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삼성전자 컨센서스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좀 2,800 이상도 좀 7월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에는 많은 또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특히나 CPI가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과연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FOMC 때 그 직전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 CPI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연준 인사들이 의사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CPI가 좀 굉장히 좀 시장에는 좀 좋게 느꼈는데 또 일부 또 세세히 뜯어보면은 약간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상품 가격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비가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가 좋긴 하지만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일부 소비 품목 중심으로는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높은 물가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수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6월의 어떤 그런 흐름 자체에서 연준 이사들이 이런 CPI를 보고서 뭔가 강한 그러니까 지금 지난 두 번의 어떤 그 FOMC처럼 강한 금리나의 기대감 이런 부분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중립적인 의견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밑바닥에서 진행되는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부진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하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중국에서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가 미국이 약간 주도하고 글로벌 미국 외 국가들은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 유럽 쪽의 어떤 그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순환적 회복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미국에만 의존해가지고 수출이 증가하기는 쉽진 않고 다른 국가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확인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업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중국 지표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과거처럼 중국 소비 지표가 좋아지면 중국 소비 관련주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글로벌 경기가 순환적으로 좋아지니까. 약간 시클컬 쪽 보는 시각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운이나 화학 쪽 이런 업종 측면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3개월 전보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총 상단 네. 특히나 반도체 쪽은 좋은데 이 같은 훈풍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이 지금 OP,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이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63조 수준이거든요. 그럼 22년 한참 좋을 때가 뭐 68조, 65조 이 정도 나왔었어요. 분기 단위로. 그래서 이 정도 예상이면은 항상 한참 좋을 때 수준의 한90%뭐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익이 좀 올라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양호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좀 이제 슬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면은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상태로 나오면은 이 기조로 이어가면은 3분기까지 가면은 적어도 한 지난 고점도 넘어서지 않을까, 22년 고점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앞서 이제 중국 경기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 회복,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가격 전가를 기업들이 했잖아요. 그 가격 전가한 것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익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라는 어떤 수요에 어떤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SK 하이닉스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유망하게 또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너무 버블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네. 평가는 어떤지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밸류에이션 측면이 좀 과하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그 나스닥 시장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은 그 IT 버블이잖아요. 과거 그 수준보다는 아직은 낮거든요. 예, 낮고. 그래서 이제 버블을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방향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AI 산업 자체가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뭐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AI 관련 인프라 구축 단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기대를 크게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AI 산업과 연관돼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국가가 사실 한국 정도 포함하면 대만 뭐 이렇게 몇개 국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는 구간에서 한국 기업들 자체가 이런 관련 반도체 기업들까지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리고 요 반도체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버블 당시처럼 막 그렇게 과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블이라는 느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국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계속 받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일본의 BOJ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호주도 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같은 변수들은 경중을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표는 저희는 이제 계속 보는 게 이제 중국이 과연 이제 제대로 회복되는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고요. 요거는 한국 수출하고 연결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도 좀 2분기 좀 이제 길게 보면 하반기까지 연장돼서 계속 좋아질 수 있는가 요 부분이 이제 확인되는 거고, 중국이 양호하게 올라가면은 아마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지표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이 그 페드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는 미국은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이 더 확인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향성, 그렇죠. 이제 방향성을 보는 그런 어떤 그 판단 지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볼 때 이제 금리가 이제 여기서 5% 뭐 이렇게 간다.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죠. 국채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좀 충격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지난주 이벤트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회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오히려 이제 실적이나 지표가 얼마큼 개선되느냐 이런 쪽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실적이나 이런 방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특히 이제 지수가 올해 이번 주에 좀 2,800포인트까지 가면은 뭐 7월에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망하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기조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업종으로 보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수요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장품, 기계 조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